자, 지난 에피소드로 해서 첫 번째 책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에피소드부터 두 번째 책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책의 제목은 Algebra 2 and Trigonometry이고 이 책은 웹에서 인터넷 구글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구글에서 Algebra 2 and Trigonometry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Hicksville Public School로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정책이라고도 좀 볼 수도 있기도 한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쉬운 내용이라서 중학교 가정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고등학교 가정에서는 이제 프리칼큘러스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게 되면 1장이 인티저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이미 다 첫 번째 책에서 공부했던 거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레셔널 넘버에 대해서 왜 레셔널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얼 넘버와 레디칼, 역시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릴레이션과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공부를 우리가 첫 번째 책에서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쿼드라틱 펑션도 역시 우리가 했던 것들이죠. 컴플렉스 넘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장부터 해서 한 5장까지는 지난 첫 번째 책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어떤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조금 공부했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시퀀스와 시리즈도 공부를 하고, 7장에서 exponential function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logarithmic function도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이 되고, 무엇보다도 trigonometric function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trigonometric 하고 로가리듬이죠. 두 가지. 트리고노메트릭에 관련해서는 한 9장부터 해서 11장, 10장, 11장, 12장, 13장 그리고 14장까지 거의 뭐 엄청나게 많죠. 5장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공부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인 스타티스틱, 통계입니다.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통계는 상당히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데이터 과학이고 데이터 과학은 기본이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통계, 16장에서 확률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수업은 이걸로 끝이 나고 이제 다음 과목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과목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책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책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첫 에피소드부터 첫 장이죠. 챕터와 인티저부터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